올리브? 근데 네. 이렇게 비 오는 날 네. 비 오고 난 다음에 차 지나갈 때 나는 그 칙 소리 있잖아. 네. 나 그 소리가 너무 좋다. 그치 그치. 어, 뭔가 상쾌해 할까? 이건 이제 조그만 집 안에서 들을 때가 제일 좋죠. 아 그치 그치. 그게 중요해. 뽀송해야 돼 집은. 뽀송해야 돼.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요리를 해봅시다. 오늘의 재료. 오늘의 재료는 우선 가지. 내 사랑 가지. 내 친구는 나 가지 없으면 어떻게 살니? 다음이다. 가지. 그리고 애호박. 새우. 닭가슴살. 계란. 그리고 파스타면 정말 간단하죠? 집에 있는 재료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비가 와서 그런지 이게 새벽 같다. 아까지는 않은 것 같아.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느낌이랄까? 세상 나 혼자 사는 거 같아. 이 막 비련의 여주인공 되고 막. 헤어진 전 남자친구들 다 생각나고. 난 아닌데?
Does all drop at the candy shop when we walk in the store. It's a frightening display. Mothers hide their children's eyes looking towards the door. I don't even want to know the things that they will say, but they can't take our love away. No, they can't. To eat on Crawford Street on a summer afternoon, but we're just met with cold dismay. The owner storms our table and he takes away my spoon and says we're not some kind of new cafe where freaks like you are on display. But he can't take our love away. No, he can't take our love. Whoever said that love is blind, he didn't understand mankind. What I really meant to say is that love can't see shades of gray.
사과주스거든? 아침에 먹는 사과가 좋대. 먹자. 짠 맛 먹자. 습관, 습관. 아, 맛있다. 맛있지, 사과주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나 내 간을 안 봤어. 너무 잘했다. 어머, 이거 보여줘도 돼? 이거 보세요. 이거 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섞어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너무 맛있겠다. 섞어, 섞어. 언니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하나씩 먹지 말고 이렇게 같이? 어, 다 찍어서 야. 그 향과 맛을 한 번에 느껴봐. 향과 맛을, 오케이. 괜찮아? 응. 입에 맞아? 응, 응. 맛있다. 맛은 아니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이게 초피잖아. 네. 이거 배고파서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응. 진짜. 여기 야채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닭가슴살이랑 계란이랑 새우 다 단백질이니까. 탄수화물도 있고. 엄청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건강하게 먹었어. 근데 건강한 음식이 맛이 없잖아, 대부분은. 맛있어. 언니 거에만 페퍼론치노 넣었어. 치명적이야. 어쩐지 뭐가 자꾸 매콤한데? 이러고서 거요? 그거였구나. 너무 싱겁지 않아? 딱 좋은데? 아유. 소금 조절을 잘 하셨나봐요. 옛날에 무슨 소금, 꽃소금? 꽃소금 샀다가 그게 무슨 조절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꽃소금 아니고 다른 소금 썼어? 다른 소금 썼어? 다른 소금은 이제 꽃소금은 아예 파스타 끓일 때나 넣고 단맛 줄 때는 그거 안 쓰고 다른 거 써. 진짜 꽃소금 쓸 때 어떤 쪽은 진짜 짜고 막 어떤 쪽은 싱겁고 이러는데. 맛있네요. 이상해, 나는 내가 요리를 하잖아. 더 많이 안 들어간다, 음식이. 금방 배불러져. 그 뭐야, 명절 음식 만들 때도 열심히 전 부치다가 나중에 이제 전 다 부치고 식사할 때 나도 안 들어가는데 기름 냄새 맡고 막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하더라고? 엄마는? 난 명절 음식 해본적 한 번도 없어. 진짜? 거짓말이지. 진짜로 한 번도 안 해봤어. 원래 딸들이 하면 보통 하잖아. 뭐 만드실 때 같은 방법으로 하시는데 그냥 집에 있는 야채 아무거나 다 해도 괜찮거든요? 뭐 당근, 버섯. 맞아, 버섯 넣으면 진짜 맛있는데. 버섯 진짜 맛있지. 당근은 한 번도 안 넣어봤는데 괜찮을 거예요. 버섯은 확실히 맛있고. 버섯, 아니 버섯. 당근은 진짜 익혀서 먹어야지 더 영양가가 많아진대요. 진짜? 네. 그냥 그렇구나. 생으로 먹는 거보다. 여기 토마토 넣으면 진짜 맛있어. 진짜 상상했어. 맛있지? 응. 생각만 해도 맛있어. 밥 먹고 필라테스 수업하는데 벌써 웃기지? 시범 보이다가 어? 시범 보이다가 밑으로 나온 거야. 빵꼈어? 응. 다행히 소리 없는 그거여가지고. 아, 소리 안 났어? 응, 소리 없는. 다행이네. 어떤 자세였길래? 이렇게 네발 기는 자세.
내가 아. 이기는 자세에서 어디에요? 리포머 위해서? 리포머 위에서? 뒤에 아무도 없었지? 응 아무도 없었어. 근데 상관없이 말하다가 갑자기 네 이룰 소리가 안 났으니까 다행이다. 소리 났으면 내 인생 끝났어. 어우 소리 났으면 난 진짜 확실히 페퍼런치 노가 들어가서 안 물린다. 다행이다. 내가 기름 오일류를 좋아해. 나 요리할 때 오일 되게 많이 쓴단 말이야. 너 좀 잘했어. 진짜. 난 느끼한 거 잘 먹거든. 전 좀 힘들어요. 마지막 세용. 아. 잘 드셨습니까? 네. 좋은데요. 너무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